台湾女生的脸型或保养跟韩国女生有哪一些不一样的地方呢？可以给我们一些建议吗？한사람들되게음료되게많이드시는데빨대로爱喝饮料이렇게빨대로음료드시면은입안에있는협근이라는오여기가많이강조돼보여요그래서협근을좀풀고스트레칭하면좋을것같습니다반대로뜯어주는거예요릴렉스릴렉스오케이부용부용아파 是真的很有用Hello, 大家好，我是麋鹿弟弟，欢迎回到这个练习爱与被爱的 YouTube 频道。麋鹿的频道呢，一直受到广大的女性朋友的支持。跟大家说一件事情，这个频道的男女比例呢，有八成都是女生同学。所以呢，为了帮大家谋一点福利呢，今天特别重金从韩国邀请了一位来宾，他是苏亚老师，苏亚松森林。안녕하세요苏亚老师呢，是在韩国非常有名的一个专门帮大家瘦脸。然后他有很多瘦脸的技术啊，刮痧技术等等，所以今天找苏亚老师来呢，就是想请老师介绍一些小小的秘诀给我们。所以首先呢，要请老师帮我们自我介绍一下。자기소개就是네 안녕하세요저는현재한국거기서이제서울에서안면비대칭턱관절을이제전문으로교정하고있는뷰티케어전문물리치료사이수아라고합니다刚看到老师走进来就说，老师的脸好小。我刚开始很担心，就是画面上我会不会很黑，因为老师好白。所以我觉得这支影片是会非常有说服力的。那再想问苏亚老师，是从什么时候开始研究这个脸部的调整的技术？就是为什么会有这种想法？지금제가이제물리치료사로일하게된거는7년7년동안네요7년동안하고있는데 저는사실제가학생이었을때부터제얼굴에대해서스트레스가굉장히많았어요아니에요거짓말아니에요근데제가거울을보면서되게제얼굴이비대칭처럼보이고마음에안드는부분이있어서고민이다나도한번좀시술이나뭐수술을해볼까생각을하다가제전공인이런물리치료를접해서이거근육이랑이런거풀면은더예뻐질수있겠는데생각을해서둘이접목했어요그래서이렇게스스로하다보니까이정도면 만족한다예이렇게까지됐습니다그래서지금남자친구많아요 난이거뭐라고했는데 대단해요노코멘트하겠습니다노코멘트 물리치료사의행복은내가안아프고건강한것보다남이나로인해서건강해지고행복해하는걸보는게제행복이에요盲目看动了，我觉得就跟我拍 YouTube 其实也是一样，就是自己遇到哪些问题，然后想办法克服解决之后，也可以帮助到其他人。其实这真的是一种很大很大的快乐。刚看那个 Before After 非常的有说服力，认真看了今天的影片，一定会有所收获。再想问苏亚老师，在韩国有很多很多的学生或者顾客吗？지금현재올해는받을수없어요。那大概曾经有过多少，就是累积起来有多少学生呢？제가하는수업이1대1로프라이빗하게하는거라서굉장히고높은퀄리티를제공해드리려고하고있어요그래서많이안하고적게적게가서지금은그래도한100명, 200명정도되지않을까那再来我要问一个这个非常想问的问题就是正常找到老师之后所以经过怎么样的步骤开始帮我真的开始瘦脸啊调整我很好奇那步骤是什么일단회원이오시면분석을먼저합니다그래서여기가문제고저기가문제고해서분석을하고그리고괄사나아니면제손을이용해서얼굴쪽으로교정을하고근데거기서어깨가틀어지거나몸이틀어진분들은여기까지봐야지여기도예쁘게돼요그래서전신을다봐드리는거를제가해드리고있어요그래요네신기하다 原来不只是老师专长不只是脸部的，其实是全身的调整都会有。那接下来来到最重要的地方，请老师看看我的脸有哪边需要调整。제가딱히크게봐드릴건없는데굳이
굳이 고르자면 굳이? 네, 굳이 굳이가요 인터넷에는 굳이 굳이 고르자면 여기 광대뼈 라인이 좀 남성스럽게 돋보이는 것 같아요. 하여 나시해야죠. 근데 여기도 아 여기 아니 갸름하시고 제가 봤을 때는 여기 말고는 크게 아니 좀 모르겠어요. 괜찮아요. 비대칭도 크게 없어 보이시는 것 같은데 완벽하신 것 같아요. 그럼 老师说 如果 找不到问题的话 影片没办法拍哦 那如果我像我比较在意的其实是这边，嗯， 사각턱 마사지 있죠. 네.现在是这样， 지금은 이렇게. 왜? 아프지 않아요? 조금 아파요. 그리고 아 해보세요. 돌아오시고 담으시고 다시 입을 담으세요. 아, 아, 라스트 아. 很酸耶，好酸。那如果这边的话，要怎么办？ 광대뼈는 이제 이 눈썹 옆에 이 측두근이라는 근육이 있는데 여기를 이렇게 이렇게 부용부용. 아파. 아픈 부위가 안 좋아서 아픈 거예요. 这边是不是压力很大，所以会凸出来？各位压力大的朋友，这真的是压力大，所以才会痛。 첫 번째로 푼 근육은 교근이라는 근육인데 이제 씹는 대표적인 근육이에요. 그래서 보시면 이렇게 딱딱한 거 씹었을 때 꼼틀꼼틀 움직여요. 이게 강하게 발달될수록 턱이 이렇게 사각턱으로 보일 수 있어요. 그래서 이 근육을 풀어줘야지 갸름한 V라인을 만들 수 있고요. 그리고 이 광대뼈 같은 경우는 이 측두근이라는 근육이 이 광대뼈를 끌고 가요. 바깥으로. 그러면 여기가 더 이렇게 튀어나올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축두근을 두 번째 근육으로 풀어드렸습니다. 再我想问老师，那如果老师找男朋友的话，会找哪一种脸型呢？很想知道老师自己的那个喜好是怎么样。 저는 뭐 남친을 볼 때 이 외모는 크게 보진 않지만 굳이 고르자면 남성스러운 얼굴형을 좋아합니다. 그래서 너무 막 잔해픈 것보다 약간 좀 如果有一个还不错的人，那脸型差一点，老师会想办法把他。哎，我，哎，就，哎，男的，친구의 특권이죠，뭐， 제가 맨날 이렇게. 到底怎么样简单的可以判断的脸是有没有进步跟改善的空间？因为其实像，哎，我也觉得搞不好我的脸很正常，那我要怎么知道自己脸哪边有状况？ 보통 본인은 본인의 얼굴을 거울로 많이 보죠. 그래서 카메라도 찍을 때 셀카로 찍으면 내가 보는 시선 그대로 나오잖아요. 남의 시선으로 봐야 돼요. 그래서 좌우 반전해줍니다. 좌우 반전해서 보면 내 얼굴이 갑자기 어색해 보이면서 문제점이 더 잘 보일 거예요. 这个是一个蛮有趣的论点，我还真没想过这件事情。老师还有一个表单，那个表单就是设计给大家，可以简单判断说，跟哪边有问题，哪边有问题需要调整。因为老实说啦，像我自己看我自己的脸，就是我也不知道哪边到底 怎么样怎么样？但透过一个表格去审核之后，也许你会更有感觉，说，搞不好我是这边比较凸一点点，或者这边比较凹进去一点点，我怎么改善呢？那如果啊，就是我想问老师们一些急救术，像是我明天有一个很重要约会啊，要去见喜欢的人啊，那可是睡起来发现我就是今天脸超肿，那怎么办？ 그러면 림프가 모여 있는 곳을 풀어줘야 돼요, 빨리. 림프는 귀 뒤에 그리고 이 쇄골 겨드랑이 이쪽에 많은데 저희는 귀 뒤를 빠르게 공략할 거예요. 그래서 이것도 제가 해드리겠습니다. 아파요. 뒤쪽에 힘 빼세요. 5분 이내로 풀어주시면 分享给大家，大家可以就一边看影片，一边看有没有用哦。那再来就是听说老师这个月都在台湾这个准备课程啊，还有其他的合作等等。那有没有观察到台湾女生的脸型或保养跟韩国女生有哪一些不一样的地方呢？可以给我们一些建议吗？ 일단 제가 뭐 지하철을 타고 출퇴근을 하면서 보면은 일단 대부분이 전반적으로 얼굴 그냥 머리 사이즈 자체가 일단 좀 작아요. 이거는 좀 신기했어요. 네, 얼굴 이 헤드 사이즈 자체가 일단 작은데 근데 이제 여기서 광대골격이 아시아인 특징이 이제 여기가 많이 부각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전체적으로 광대 부각이 좀 있었다가 제가 관찰한 바입니다. 네.
그래서 이제 광대 부각이 되는 이유는 크게 두 가지가 있는데 첫 번째로 아까 제가 알려드린 여기 예, 이 근육 때문에 광대뼈가 튀어나오면서 뼈 자체가 튀어나온 거 하나 그리고 두 번째는 볼이 이렇게 볼패임이 살짝 있어서 여기가 더 상대적으로 광대가 부각되고 있는 그래서 이거는 그냥 제가 봤던 건데 대만 사람들 되게 음료 되게 많이 드시는데 빨대로 흑인이요? 이렇게 빨대로 음료 드시면은 입 안에 있는 협근이라는 오 이렇게 근육이 활성화가 되는데 저 그냥 소 珍珠奶茶 不要多喝吧 여기가 많이 강조돼 보여요 그래서 협근을 좀 풀고 스트레칭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협근 푸는 방법도 제 강의에 다 준비되어 있습니다 所以不要喝饮料吗? 아니요 그냥 입 대고 아 不要用吸管 Are you ready? Yeah, I'm ready 광대뼈 밑에 교근이 이렇게 붙어 있거든요 하면 여기가 튀어나와요 네, 여기 시작 부위를 풀 건데 주먹 쥐어서 여기 부위로 밑에 여기를 근육의 결 반대로 틀어주는 거예요 릴렉스 릴렉스 이렇게 풀어주면서 가능한 뭐 참을 수 있으시다면 이런 데도 조금씩 내려와 주시면 아픈 부위를 더 풀어주세요 然后我按几天才会真的脸长得不一样 两个礼拜，2 weeks。划算啊！因为为什么会请老师在做这个咀嚼肌的按摩动作，是因为我觉得不管男生或女生，这咀嚼肌凸出来的时候，我自己会觉得脸的形状就会变得蛮明显的。所以特别问这个，如果大家要拍照啊，或者要约会啊等等的。 我觉得有一些肌肉步骤可以让大家看完影片，就在家练习。如果你真的练了2个礼拜，请你回来告诉我你觉得有没有用，好不好？如果真的有的话，你就祝福老师，老师真的人善心美，帮助大家哦。最后呢，当然要来说说老师这次来台湾的原因哦，因为苏华老师跟知识卫星联手推出的14天韩国刮痧瘦脸课，就让你不用飞韩国了，也不用花大钱做医美哦，就是在家自己好好。 认真用心学习跟练习之后，你真的可以好好迎接自己脸部的改变跟变化，让自己长得更漂亮。只要认真练14天，就会看到瘦脸的效果。那影片的后半段，我自己也会跟着练，因为刚刚老师帮我按了几下，我就觉得非常的有用了。所以接下来练完之后，我也会在影片的后面跟大家分享我 before after 的练习成果。影片拍摄完之后，过了几天啊，那我现在终于收到了老师帮我特别制作的课表。那接下来呢？ 我就会跟着老师给我的课表呢，开始我的瘦脸计划。这些动作呢，都是在这次课程里面有的，只是老师特别针对我的需求，帮我做几个重点部位的加强。至于练完的成果会怎么样，待会你就知道了。약 뒤로 이동해 줍니다. 그대로 아래로 내리기. 네 번째 동작입니다. 이제 괄사를 내려주시고. 经过了1个礼拜的训练之后，你觉得我脸有不一样吗？我自己感受是蛮明显的，尤其是在下颚性的这个地方，我觉得从喉结到这边下巴，整个线条变得清楚很多，而且现在真的没有双下巴，我怎么动都没有，要怎么样这边才会有？然后侧面这个线条，我觉得改善也蛮多了，是真的很有用。那我自己做瘦脸跟练的时间是睡前，大概做20分钟左右，我总共做3个单元，分别是这个、这个跟这个。我自己觉得啊，除了这几天脸型有明显的改善，真的看起来很瘦、很利落之外呢，自己在用刮痧板这样子刮的时候啊，是真的蛮舒压、蛮舒服的。我过去自己就知道我这关节这边常常长期会酸痛，可能因为我吃东西的习惯或讲太多的话的关系，太阳穴上面这个地方也是会有不舒服的，有时候会肿肿胀胀的。但这个苏华老师的瘦脸课，
每天动脑，用很多很多脑力在工作，脑子停不下来的人，请你真的务必试试看。那当然最实际最直观的是我的脸型真的长得不一样了。那最后呢，再来给大家看一个 before after， 到底差别有多少。这个线真的差很多，尤其是这个脚这个地方，以前这边都会有点突突的，然后这个也像刀削过是吧？看这个哦，很扯哎，下巴真的没有了。
最后就来请老师再介绍一下自己的这次用心准备的课程。 첫 번째로 제가 한국에서 가장 지금 최신 유행이고 그리고 제 의료 기술을 접목한 괄사 기술을 대만에 가지고 왔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굉장히 효과적이고 안전하게 더 아름다워질 수 있어요. 두 번째로 저는 얼굴뿐만 아니라 목 그리고 그리고 어깨 그리고 다리 전신 다 봐드리기 때문에 얼굴만 보면은 사실 효과가 작을 수 있어요. 하지만 몸 전신 다 보면 효과는 더 좋아요. 그래서 제가 전신 도수 치료를 할 수 있기 때문에 얼굴만 보는 것보다 다 따라하시면 더 좋을 겁니다. 네, 제가 다 강의에 준비해놨어요. 이 동작은 제가 하나하나 알려드리고 저랑 실제로 하는 것처럼 처음부터 끝까지 제가 같이 가줄 거예요. 그리고 겨우 2주밖에 안 걸려요. 수술 안 하고 주사 안 하고 2주면은 꽤 할만하죠? 그렇죠? 2주부터 효과가 서서히 나타나서 저랑 같이 28일 동안 한 달 동안 따라 해보실 테니까 끝까지 저와 함께 따라와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女生同学们，如果真的对这个课程有兴趣的话，课程预购期间我们会低于45折优惠。然后呢，输入专属折扣码第二米露，还可以再折价350块。真的，老师刚刚说不用打针，不用做手术，也不用飞韩国，跟练14天就真的会有效果喽。以上就是这支影片，今天很谢谢苏爱老师从韩国来，然后参与这个影片的拍摄，真的学到蛮多的。看完影片之后，如果对这个课程 有兴趣的朋友，记得看影片的资讯栏去了解更多关于这个课程的详细资讯。啊，我是麋鹿，我们下一次影片见，拜拜。那个，那个朵苹果肌，苹果肌也可以用按摩就按出来了，这原理是什么？如果 사실 중력이 우리 몸은 다 물로 이루어져 있어요. 근데 중력 때문에 물이 처져요. 네, 그러면 여기 볼륨도 이렇게 내려가요. 이거를 위로 올려줘야 돼요. 그래서 이렇게? 네. 그렇게 하면은 체액이 올라가면서 여기가 빵빵해지면서 광대근도 쓰고 다 비법이 있습니다. 真的假的? 原来苹果肌用推的可以自己在家推出来。